나의 아이야. 그대의 이름은. 저 광고 엄청 나오길래 깔았습니다. 멀린님? 멀린님? 또 악몽을 꾸셨나요? 멀린이라고 합니다. 멀린님? 기억이 파편화되어 많은 일을 나는 힘을 잃었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치피는 당신의 서머너예요. 네, 서머너는 치피다. 어? 광고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광고는 뭔가 아, 이거 확대가 되는군요. 저기 보세요. 치피. 얘가 내 소환수 같은 건가 봐요. 살찐 햄토리처럼 생겼네. 아, 이거 모바일 게임이구나. 그쵸? 저는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아, WSD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그 모래를 뿌려라. 우선 주위의 불부터 끄도록 해. 스킬을 사용하세요. 원래 레오프론 제국 기사단 단장이자 현재는 성성마을 보안관 호건이네. 제국 기사단 단장이었는데 지금은 마을 보안관이래요? 뭔 짓을 했길래 기사단 단장에서 보안관이 돼? 아, 자동 이동이 있네.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잠깐만요. 이제 검색을 좀 해볼까? 아레나랑 새로운 여정이 있네요. 아, AFK 아레나라는 게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여정이라는 게임이 따로 있네요. 이거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다. 3월달에 나온 게임이네. 5개월 된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맞아. 와우, 옷 입은 햄스터가 말을 하네. 서머너인가? 아, 얘가 이런 종족인 게 아니구나. 아, 그런 거군요. 이게 뭐지? 마스터! 생각해보니까 내 캐릭터가 없네요. 여기서는 뭐 마스터라고 하지만 내 캐릭터는 안 싸웁니다. 이게 병사들만 싸우고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긴 서머너니까 차피를 소환한 것만으로 다 한 거네. 치피구나. 치피. 치피 원툴이네 그러면. 아, 뭔가를 할 수 있네요. 기억이 없어서 못한 건가 봐요. 약간 치매 노인처럼 가끔 기억이 돌아오면 저렇게 세지나 봅니다. 계셨어요? 장군님은 먼저 떠났다고 하네. 그럼 얘랑 치피랑 둘이 싸우는 거야? 아, 내 캐릭터 치매 노인이라서 못 싸우고. 아, 아, 모집을 할 수가 있네. 모집을 하세요. 얘도 소환수야? 아, 소환수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력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아, 사람도 이렇게 섭외 데리고 다니나 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내가 멤버에서 얘네를 안 쓰면은 사실상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 멤버에서 얘네를 안 쓰면은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동물? 귀엽네요. 그럼 진짜 그냥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뒤에서 잔소리만 하는 캐릭터 아니야? 와, 얘네 무조건 넣어야겠다. 얘네가 사실상 내 지분입니다. 근데 얘네가 더 등급이 높네? 이렇게 생긴 애들보다 세야지 쟤네가. 영웅 등급을 올려줄 수가 있네요. 내 소환수들 등급 못 올리면은 진짜 치매 노인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럼 무조건 얘네 올려야 된다. 치피랑 너 이름 뭐니? 치피랑 햄이 안 쓰면 나 진짜 그냥 치매 노인이다. 조폭 네크로맨서처럼 소환수로 싸우게 하면 되겠네. 당신의 서머너는 전부 햄스터인가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역시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요. 이분을 보호하는 건 현재 임무일 뿐 평생 할 일이 아니라고. 얘는 임무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햄스터들은 근데 얘는 그냥 종족이 햄스터인 거네. 그러면은 어쨌든 저 햄찌들은 이제 배신 못 때리고 영원히 내 노예로 사는 거죠. 얘네를 열심히 키워놔야 되네. 뒤통수 안 맞으려면. 얘 직업이 서포터네. 아, 힐러네 얘는. 근데 되게 잘 만들긴 했다.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좁쌀만하게 봐가지고 좀 그렇네요. 저 사람들 다 빼고 햄찌 군단으로 만들어야겠어. 나와봐 햄찌. 아, 이런 애는 어디서 주워오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없는데 햄찌가? 잠깐만, 햄찌가 목록이 없는데? SSR은 햄스터가 없네 아예. 그냥 SR은 아니 햄스터들 거의 없는데? 햄찌가 둘밖에 없어. 아, 햄찌 두 마리 열심히 키워야겠구만. 아, 용사 멤버 교체가 있구나. 아, 안 돼! 햄찌 안 돼! 아, 이러지 마. 오, 왜 1레벨이야? 교체. 아, 뭐야, 자리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네요? 바로 10레벨. 너희들 나가라. 나가! 자리 차지하지 말고. 아, 씨, 새끼들. 빠져 엄마. 햄찌 둘로 잡겠습니다. 아! 어, 근데 지겼는걸? 저기 뒤로 좀 물러나 볼 생각 없니? 아! 아... 아이고... 가자! 햄찌야! 햄찌야! 야 좀... 어? 내 부하가 다 죽어도 우리 치매 노인은 공격을 안 당하네? 이거 설마 햄찌가 약한 건가? 아니 뭐게 스킬이 화려해. 뭐야 쟤. 아니 뭐야! 아니 햄찌랑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체력이 안 달아! 아니 햄찌 뭐야! 내 견고한 방패는 난공 불락이다. 아, 안돼, 난 햄찌랑 가야 돼. 내 지분율이 햄찌밖에 없다고. 아, 햄찌 강화 좀 시켜줘. 햄찌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지? 가차해야 되나? 햄찌 물량으로 승부한다. 10개 뽑는다. 오! 얘는 뭐지? 오, 맞네 햄찌. 어, 중복도 돼요. 중복되면 보통 이제 합체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아, 너무 중복 아니냐? 아니, 어, 얘인가? 얘가 햄찐가? 아니겠죠. 이름 보니까 얘인가 보네요. 뭐야? 뭐야 이건? 아니 단골이, 어, 몇 개야? 어, 아, 중복되는 건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요. 어, 뭐야? 어, 햄찌 어디 갔어? 어? 아, 얘가 나온 게 아니라 도토리가 나온 거야? 아, 도토리 어떻게 써먹는 거지? 아, 여기 도토리 있다. 아, 등급 상승할 때 쓰는 거야? 아하. 그럼 햄찌가 강해지는 거긴 하네. 근데 햄스터 동료가 안 생겼어요. 뭔가 마을 같은 데로 왔습니다. 잘 만들었다. 마을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과거의 메아리 소생술? 아, 드디어 치매 노인에서 벗어났구나. 아, 뭐가 있네. 아, 기억을 되찾은 거야. 이 치매 속에서 기억을 되찾아서 아군을 회복시키는 기술을 지금 기억해 낸 거예요. 아, 힐 하는 거 봤어요? 괜찮은데. 성운술.
아, 직접 공격도 되네요? 아군이 궁극기를 시전할 때마다 공격을 한다. 아, 속도 공속 버프. 헤이스트도 걸어주고요. 파이어볼도 쏴주고, 홀드도 걸어주고, 인탱글, 인탱글이네. 실드 같은 것도 씌워주나 보네요. 이 6단계에 걸쳐서 이제 침해를 해방하는 거군요. 이런 뭐, 이런 이제 햄찌 필요 없지. 자,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근데 그냥 한번 깔아본 건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기자기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잘 플레이 했습니다.